많은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공부가 많이 다르다고 하세요. 대학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학생이랑 학생들의 기대도 많이 다르죠.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호주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기를 권장한다는 거예요.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노트를 쓰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. 수업에 자유롭게 질문하며 참여하는 건 기본이죠. 호주에서는 책에 있는 그대로를 반복하고 외우는 것 뿐인데요.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내용을 책이나 다른 출처에서 구해야 합니다. 평가 방법이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제나 다른 평가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